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성관계 인증샷 올릴까? 인스타그램 댓글 논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굿닥터, 굿바이 미스터 블랙 등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특유의 큰 눈과 선한 마스크, 아우라 있는 연기로 팬들을 휘어잡은 연기자 문채원. 나무 액터스 소속의 배우로 청순하면서도 톡톡 튀는, 때로는 왈가닥스럽고 때로는 여성스러운 다양한 모습의 역할을 다 소화하는 팔색조 같은 배우이지요. 문채원 머리가 크고 비율이 조금 안 좋다는 게 딱 하나 있는 단점. 그런 문채원이 그간 이렇다 할 이슈나 논란거리 인성 문제 무개념 논란이 없다가 최근 문채원 인스타그램 남자친구 사칭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뻐도 문제, 팬이 많아도 문제인가 봅니다. 남자친구 사칭 스토커라니, 띠긋띠긋. 문채원 인스타그램 문채원이 올리는 사진마다 댓글이 달리면서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모씨. 남자친구라고 주장함은 물론 문채원 사진마다 악성 리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달더라고요. 레아세이두 사진에도 문채원 남자친구는 일반인 철학가라는 해석을 내렸던데요. 팬들 몰래 연애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는 이분. 팬들에게 숨겨놓은 남자친구를 공개하라라는 말도 하고요. 결국 문채원은 현재 인스타그램을 잠정적으로 내려놓고 폐쇄, 비공개한 상태. 문채원 인스타그램 댓글 하나 더 추가. 고등학교 때 날 봤으면 문채원 성격상 나에게 반했을 듯. 만약 그랬다면 내 여자친구로 만들어서 결혼했을 것이다 멍미. 자뻑? 자도취? 망상증? 해리성장애? 이중인격? 뭔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 같은데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네요. 문채원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 엉덩이뿐 아니라 온몸이 재촉이다. 라는 성적 희롱 발언까지. 또한 본인 블로그에 문채원과 내가 성관계 갖는 걸 인증샷으로 올릴까? 라는 발언도.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뿐만 아니라 도가 지나친 성희롱, 성추행성 발언까지 했네요. 이 정도 되면 문채원 소속사 회사에서 고소각제야 하는 거 아닌지. 내가 여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임을 끝까지 부정하는 정신병자들에게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글도 쓰고 본인을 꿈이 있는 건축가 백창하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분 글 읽어보면 문채원 남자친구라는 건 허구라고 보이지만 혹시나 나이 어린 팬들이 잘못 선동당해서 이분의 말을 믿을까봐 걱정되네요. 문채원이 본인과의 공개 연애를 꺼린다면 검찰청 취조실로 끌고 갈 것이고 다른 여자와 연애 후 결혼한다는 말도 밝히신 이분. 문채원 야조바 런닝맨 때 움짤 보고 팬이 되신 건지. 팬이 된 건 좋지만 망상이 지나쳐서 문채원에게 누가 되면 안 되겠지요.